에브리데이 에브리싱 크리에이터 트레저 헌터. 자, 전설의 밴드들 다시 빛난다. 키심 레전드 매치 이분 코스트와 함께하는 종족 최강전, 오늘의 세 번째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정우 선수의 출격은 분명히 저그 진영으로서는 의미가 큽니다. 와, 네. 천사도는 네타님께서 150개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 4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MVP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4경기 끝나고. 네. 절반. 중계진 투표 꾹. 예. 그리고 다이아스프님께서 이 금수저보다 더한 다이아 수저께서. 야. 다이아 위에는 한 개를 보내주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한 개도, 다이아는 원래 한 개 커요. 예, 네, 한 개 그럼요. 그것만으로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예. 자, 지우는 다다님께서도 후원풍선 보내주셨고요.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십시일반 주시면은 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경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 코스터님께서 나는 종족체강전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액 상금을 또 후원해 주셨어요. 네. 뚜엉님께서도 후원해 주고 계시고요. 이분 코스터님이 정말 후원한 보람을 많이 느끼실 것 그럼요. 같고요. 지금 경기가 재밌어요 이게. 네. 팔베럭스. 네. 박성균. 박성균. 맵은 블루스톰. 일단 김정우 선수를 상대로 무난하게 간다는 건 네. 골치 아픈 일이니까 예. 최대한 휘둘면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자, 오늘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다음 주 예고를 살짝 해드리자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다음 주에는 끝판, 예. 끝판 매치. 끝장 매치입니다. 네. 뭐냐면요. T1 저그 그 웅진 테란 화승토스가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은 완전히 이제 매장이 떠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예, 다음 주는 그렇습니다. 예, 끝장 매치 T1 저그 지금 박재혁 선수를 섭외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웅진 테란은 임진목 선수 그리고 화승토스의 김태균 선수 이렇게 섭외하고 있습니다. 저 오버로드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원래 이제 팔베럭의 시작에 의미는 한 95% 이상이 벙커링 혹은 초반 압박인데 예. 오버로드 잡기 위한 용도로 블루스톰에서 이런 팔베럭 시작을 한 걸 수도 있습니다. 박승우 선수의 오버로드를 여기 아 이건 근데 결국에는 못 잡을 것 같네요. 왜냐면 이미 동선 이탈을 했기 때문에 예. 그냥 때려주다가 벙커링을 간다든지 하는 액션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도 많은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재미있는 매치업으로 그러니까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매치업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세 인생 매치, 종족 최강전도 했었고 종족 최강전 에이스 결정전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에 여러분 매주 토요일이라 이러니까 손님이 안 들어오지. 매주 수요일 제가 정신이 나간 줄 알았어요. 매주 수요일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예. 왜냐면 항상 우린 예전에 토요일날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자, SCB와 마린이 순차적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죠. 김정우의 방어력, 미네랄을 찍을 수 있는 시야확보는 됐고요. 하지만 벙커? SCB까지 하나 더 옵니다. 벙커? 컨트롤 싸움. 벙커. 김정우의 맥그라운 컨트롤. 둘러싸서 SCB 커트. 자, 그리고 드론, 빨간 피했던 드론 잘 빼줬었고요. 머리 커트. 까지 0킬 드론. 우와! 한 마리 다 찍어! 자, 다시 한번 뭉치기. 벙커, 재벙커. 이연봉. 연봉은 아니고. 벙커. 심리저 씨야. 자, 계속 드론 코트를 해주고 있는 김정우 선수. 아, 벙커! 벙커! 완성이 안 됐어, 요만큼! 요만큼! 야, 야 진짜. 와, 저 아슬아슬하게 막네요. 독하네. 네. 그가 이렇게 독사를 쳐가지고. 아니, 근데 그 박상윤 선수 냉정하게 좀 이상하게 보자면 네, 결국 테란이 이득은 챙겼어요. 그래요. 네, 드론 두 개 잡았고 네. 뭐 SCB도 두 개 있기는 했지만 마린은 네. 하나도 안 줄었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앞마당 지역 커맨센터 올리고 하나 있어서 마린 하나 줄었네요. 그래도 테란이 이득입니다. 예. 오! 이것까지 잡았으면 핵 이득인데. 네, 오버로드가 저글링의 숫자를 파악 못했다면. 야, 역시나 초반부터 소리 지를 일이 많네요. 잡아 먹힐 수도 있어요. 잡아 먹힐 수도 이게 말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다는 아니고 그리고 저글링도 밑에 일부가 또 있죠. 저글링 더 찍었어요. 네, 더 찍었어요. 저글링 계속 찍어요. 예. 야, 김정우의 이 판단. 저글링 계속 찍습니다. 바로 테크 안 타요 지금. 네. 그냥 저글링이에요. 앞마당 지금 벙커 지금 타이밍 안 찍기 시작하면 이거 밀려 끝나겠는데요.
이게 보이는 저글링이 다가 아니거든요? 어, 박상현 파악했어요. 빨리 지금 심시티가 모든 해야 됩니다. 이거 마린만 있으면 안 돼요. 심시티를 하던? 어, 저글링 무지하게 많거든요? 자, 저글링 일로 파고들면서 아래쪽에 저글링 더 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어. 바리케이트. 야, 그 SB가 스크럼을 딱 짜면서 기가 막히게 블로킹 했습니다. 네, 블로킹 무지하게 잘했어요. 경기 끝날 수도 있었는데 예. 자, 지금 블로킹이 잘 되고 있어요. 와, 완벽하게 막았네요. 박성규! 야, 일꾼 블로킹 한 번이 너무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벙커는 완성됐고요, 앞마당. 예. 러시아에서는 SCB가 KCM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아, 역시 KCM! 김정호 들어가고 있는데 예. 아, 이거 김정호 선수 너무 불리한데요? 야, 아, 저거 어떡하죠? 진짜 어떡하죠? 저거 어떡하죠? 요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수단이 없어 보입니다. 저그 순환 시대입니다. 박성균의 그 반응 속도가 너무 좋았어요. 봤단 말이에요. 일부 저글링 보고 어? 아까 3시 앞쪽? 생각보다 많다. 네. 야, 너무 깔끔하게 막혔고요. 이제 정말 저그 대장 홍구가 돼. 이몽규 선수가 네. 이몽규 선수가 역힐을 다 해야 돼, 역으로. 네. 그런 상황이 나오기 직전인 것 같고요. 네, 이몽규 선수 뭐 예, 기대해도 괜찮죠. 이몽규 선수 실력 괜찮습니다. 네. 아, 근데 김정훈 선수 지금 스파이어를 억지로 올리고 있기는 하는데 아, 너무너무 찢어지게 네. 하다는데. 물론 이제 테란도 원베럭 쓰긴 하지만 예. 사실 그냥 이런 상태의 적응인 걸 알면은 엔지니어링 베이지 아, 투베럭스죠. 네, 죄송합니다. 투베럭스 상태이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띄워도 뭘 할 게 없어 보이고 그냥 엔지니어링 베이지 있고 터렛만 공사해버리면 테란이 압승이죠. 와, 게임 생각보다 빠르게 끝나겠는데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저그 진영, 지금은 김정우 선수. 저그가 성큰 지어서 방어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뭐 김정우 선수까지 꺾인다고 해도 저그가 상금을 못 먹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이몽규 선수가 다 해야 돼요. 와, 이거는 테란의 압승이네요. 압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고 테란 박성균 선수의 기지 넘치는 승리네요. 예. 순발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1초가 아니라 0.5초만 늦었어도 스크럼 못 잤죠. 그렇죠. 자, 스팀 먹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박상균 2승 GG. 자, 저그의 에이스 중에 에이스였던 김정우 선수가 꺾여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종족별 에이스 결정전에서 네. 우승을 차지했던 김정우 선수였기 때문에 오늘 저그 진영의 힘이 많이 올라간, 전투력이 올라간 상황이었었거든요. 와, 근데 그런 김정우를 박성균이 잡아냅니다. Everyday, Everything, Creator, Treasure Hunter.